다섯 번째 메뉴 청정이 열장구이 준비되었고요. 냄새 좀 맡으라고 부채질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난리 났어요. 냄새 맡아볼까요? 어디야? 네. 와. 이번에는 저희가 새해 맞이 음식으로 아이들 떡국 준비했어요. 와. 와, 맛있겠다. 표현한 거는 닭가슴살이랑 쌀가루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 지단이랑 소고기랑 김 올렸습니다. 집중력 봐. 아, 사람 떡국 같아. 흔히 먹고, 다음에 먹고. 궁금해. 메추리알 위에 익힌 연어 묵스 올려드린 거고. 소고기 떡갈비 정식 준비했어요. 소고기 떡갈비랑 감태주먹밥, 사과, 미소된장, 녹차 같이 준비했고요. 이렇게 똑같이 준비해 주시는구나. 네. 강아지들한테 인기 많으시겠다. 저만 기다려요. 그러니까요. 밥 주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먹고 나면 완전 모른 척해요. 아 진짜요? 여기 자 이리 와. 아미. 내가 너네 먹었잖아. 산적 꼬지도 같이 준비했어요. 우와, 대박이다. 어? 기다려야지. 밑에서 빨리 먹어야 돼. 그래도 뭘 하는 거야? 벌써 다 먹었어? 밤이야? 온다. 또 온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네가. 다섯 번째 메뉴 청정육 열장구이 준비되었고요. 소고기랑 캥거루 고기 준비했어요. 오븐에서 1차적으로 구워져서 나왔고 그릴에 한번 따뜻하게 데워서 그릴 도와드릴게요. 그 부페는 저희가 일본에서 구매를 해왔는데 아이들 이제 후각에 자주 좀 시키려고 냄새 좀 맡으라고 부페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난리 났어요. 냄새 맡아볼까요? 캥거루 고기.
장갑. 아니 장갑이라고. 장갑이라고 밤이야. 장갑이라고. 아 장갑이라고. 없네 이제.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소리야 밤이랑 다 먹잖아. 소리 안 맞나? 냄새가 무서운가 봐요. 어? 야야. 밤에 소리 오빠 안 먹는데. 어? 뱉어? 크다고 그런가? 아니야 안 먹는데. 싸 오빠 안 먹는다. 다 먹었다. 소리야 숨 쉬고 먹어. 맛있어 소라? 밤에 것도 줄까? 자. 그것도 네가 다 먹었는데?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나. 야 소리야 너무 과식했어 완전. 아직 덜했네. 얘들아 끝났다고. 가미가 많이 아쉬워. 끝나셨다고요. 소리 생일 사진 하나 찍을까? 아이 좀 어디가 원래 이렇게까지 아직 사람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주는 이모들로 알았나? 아이고 좋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맛있었어요.